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는 클럽 헤드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우리 몸의 그 순서, 다운스윙 할 때에 여러분 많이 들으시기를 아까 최이지 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골반 회전, 힙 회전을 얘기하셨는데 힙, 그 다음에 흉부 회전, 팔, 손, 클럽 이렇게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세 번째는 몸을 어떻게 하면 탄력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경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탄력을 줄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1단계는 헤드 무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결국에 우리가 공을 칠 때는 이 클럽 헤드로 공을 칩니다. 그래서 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요. 이 헤드 무게를 느끼고 내가 클럽 헤드에 내 몸을 맡기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제 머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완전히 고정하려고 하면은 또 몸이 이렇게 저항이 딱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항을 어느 정도 풀고 양쪽으로 체중 이동이 될수 있게 내 양발 사이 폭, 내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내발 사이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내 흉추의 가동성을 풀어주고 내 어깨를 풀어주고 손목을 풀어주고 내 골반의 느낌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느끼면서 가동성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다가 공을 칠 때, 이러면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직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헤드의 무게를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 헤드의 무게를 우리가 못 느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럴 때는 우리가 내 그립의 악력을 똑같이 일정하게 치고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까딱 까딱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까딱 까딱 해보면 내 악력은 일정하지만 클럽 헤드의 무게 때문에 이내 손의 압력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얘를 왔다 갔다 해보면 아 적당한 내 그립의 힘으로 이 클럽 헤드의 위치를 내가 느낄 수 있고 백스윙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얘는 있으려고 하고 나는 일로 가려고 하니까 손에 압력이 느껴질 거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헤드가 촥 풀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힘이 압력이 빠집니다. 빠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압력을 주면서 치는 게 아니라 빠지게 되고 다시 반대쪽에서 다시 압력이 생기고 그렇게 헤드 무게를 느낍니다. 이게 이제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좀더할 거고. 자, 그러면 2단계. 2단계는 뭐냐면 이 전체 헤드에 내 몸을 맡겨서 헤드가 내 몸을 움직이는지 내 몸이 헤드를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의 이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서 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순서가 뭐냐 하면 아까 최혜지 프로님이 말씀하신 발입니다. 다운스윙 할때 발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골반, 흉부, 팔, 손, 클럽 이렇게 힘에 전달이 됐을 때 우리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한 불필요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내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간 걸 제가 얘기를 여러분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의 순서인 발과 클럽, 좀 전에 클럽을 처음에 느꼈죠. 그 다음에 발을 먼저 해야 된다. 발끝 시작과 끝을 완전히 분리해 놓으면 그 중간에 있는 몸의 움직임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공을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던지다가 발을 먼저 디디고 던지죠. 발을 먼저 디디고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발을 디디고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실제 스윙에서도 보면은 보세요. 발을 디디고 이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쳐볼까요? 발이 좀 디뎌지는 게 보이셨나요?
자, 발을 먼저 디디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움직임의 모션들이 이렇게 헤드는 뒤따라와서 땅 치는 이런 모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헤드를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기는 하는데 헤드의 위치도 느끼는데 그런데 내가 부자연스러울 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점을 혹시 보셨나요? 백스윙했다가 발을 먼저 디디고 움직였더니 뭔가 순서가 차차차차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쳤더니 뭔가 내가 중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손 이렇게 발과 손이 같이 이렇게 네, 좀 그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되면서 것 같네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경직된 저항이 느낌도 되고 있는 것 경직이 되고 같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발과 클럽 헤드 이렇게 두 사이를 굉장히 많이 분리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마 제가 개인 레슨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잘안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연습을 통해서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발, 손, 발, 손 이것만 할수 있어도 여러분이 네. 할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진짜 이걸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으시죠? 혹시 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없을 거예요. 해볼까요? 네. 발, 손. 네, 뭐, 네, 잘 하시네요. 저희에게는 없는 걸로.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네.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공 던질 때도 발, 손 이렇게 던지잖아요. 잘안 된다면 한 손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먼저 밟고 스윙, 밟고 스윙. 그냥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하면 본능적으로 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스윙을 잡는 데 있어서 백스윙에 신경을 쓰고 오른발에 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하려 그러니까 왼발을 밟는 그 순서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왼발을 밟고 몸통의 움직임으로 스윙을 하긴 하는데 그 중간의 움직임들에서 이 탄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순서대로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스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만 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더 거리를 보내고 싶으실 거고 네. 뭔가 몸에 스냅을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힘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저항이 네. 생기고 힘이 빡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레슨에서 나오는 그럼 릴리즈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 릴리즈를 할수 있습니다. 탄력을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탄력적으로 치려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몸으로 잘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할때내 흉부에서 또 팔에서부터 내 골반을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탄력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기 쉽게 제가 도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도구일까요? 그 사실 배의 힘인가요? 네? 배의 힘인가요? 이게 꼬임의 느낌입니다. 네. 이게 근육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사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의 근육의 쓰임새가 있고 네. 또 우리가 뭔가 공을 던질 때의 근육의 어떤 쓰임새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근육을 쓰는 방법에서 뭐 신장만사라든지 네. 어떤 이완 수축과 이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수축과 이완. 그래서 우리의 근육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늘렸다가 이렇게 릴리즈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꼬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 때 몸을 잘 꼬우고 팔을 높이 들어서 뭔가 힘이 정말 잔뜩 들어갈 정도로 모든 가동성을 다내 가동성의 끝을 만들었다가 다운스윙을 하면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네. 여기서 얘를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얘가 너무 빨리 내려올 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밑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션에서 좀더 약간의 여지를 주고요. 그러니까 팔도 너무 끝까지 들려고 하지 않고 좀 힘을 빼놓고 툭 던져들고 내 흉부도 끝까지 다 돌리지 않고 약간 여지를 주고 힘을 좀 빼놓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으로 트랜지션, 왼발을 밟을 때 쭉 늘려주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가 살짝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느낌상으로는 내 흉부가 이 흉추 가동성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가운데 내 골반은 왼쪽으로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백스윙을 뭐 귀 높이 혹은 뭐 클럽이 지면과 평행이 된다 뭐 이 정도까지가 완벽한 백스윙 탑이 아니라 한 하프 정도까지가 회전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운스윙을 출발하면 말씀하신 대로 백스윙이 완성이 되고 출발을 했을 때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도 될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장훈 프로님이 잘 아시고 계신데 네. 정말 우리가 백스윙 탑 제가 지금 이걸 잠깐 놓고요. 네. 우리가 골프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백스윙 탑에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 모습은 이건데 왜 저 모습이 안 나오지 하면서 그 모습을 만들려다가 네. 완전히 리버스 스파인이 돼가지고 허리 다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모습 그리고 오른발의 체중이 잔뜩 실린 과도하게 로딩이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을 하려 그러면은요 스윙의 순서를 올바른 순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내면은 내 근육은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고 가던 힘 때문에 마지막에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광배근이 스트레칭이 되고 흉부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내가 트랜지션을 하는 가운데 그 동작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여기까지 들고 싶은데 사실은 더 들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스윙의 느낌으로도 사실은 백스윙을 저는 사실 정말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제 스윙을 보면은 좀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진짜 여기까지밖에 안 하려고 해도요. 움직이는 가운데 조금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트랜지션을 만들면서 네. 전환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백스윙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느낌이 보이나요? 네. 잘 보시네요. 네.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발에 체중이 가고 그렇죠. 오른발에 한 손이 허리 높이 지점 그 정도의 오른발에 내 체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오른발에 보낼 수 있는 체중의 맥시멈이 로딩이 돼요. 그리고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던 체중이 약간 붕 뜨고 왼쪽으로 벌써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발을 밟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내려오는데 그 중간 지점에 내가 내 몸을 스트레칭을 시킨다는 느낌을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슨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아마추어분들이 쉽게 풀어서 더 이상은 여기서 힘을 안 주고 내가 저항을 만들어서 칠 수 있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와닿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세라밴드인 거, 이 고무밴드인 것 같고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로 공을 던져보시면 1단계 느낌, 그냥 이 공을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 거 2단계 느낌, 디디고 던지는 거 3단계 느낌은 디디는데 디디면서 앞 발이 나가고 있을 때 뒤 손이 뒤로 찢어지면서 쭉 몸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던져야 되고 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백스윙을 해서 하고 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건 흐름입니다. 네. 제가 얘를 이렇게 휘두른다고 했을 때 그러한 텐션, 꼬임, 저항, 스트레칭을 만든다고 했을 때 스트레칭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움직임 속에서 자 왼발 스윙 하다가 보세요. 보이셨어요? 네. 왼발 하면서 살짝 왼쪽을 디딜 때 반대로 움직이는 그 꼬임이 순간적으로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내 근육에 이렇게 신장 반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점프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점프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뛰면 더 높이 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백해서 다운스윙할 때
그 탄력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 실제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보낼 수 있고 전체 흐름, 흐름이 있는 그래서 편안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밴드로 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했다가 왼손이 당겼거든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할 때도 좀 왼팔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 이게 제가 표현을 하기를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네, 좀 설명이 지나가가지고 마음에 걸렸는데 네. 자, 백스윙 이게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개념이 아니라 자, 시작인 거예요. 얘는 시작. 아. 그러니까 왼발이고 골반인 거예요. 네. 그 얘는 이제 손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늘리면 위에서 뭔가를 늘린 거고 네. 그러면 얘가 빨리 펴져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네. 위에서 그냥 풀리고 미리 얼리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올라가고 있는 얘는 가고 있는데 근데 아직 가기도 전에 밑에서 트랜지션을 한다고 생각하고 얘가 아. 먼저 골반이 네. 먼저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순간 얘가 팍 탄성이 안 그래도 얘가 먼저 가고 있어서 얘가 뒤따라오고 있어서 좋은데 거기다 탄력까지 발생하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순간 이렇게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릴리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잡힐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항은 릴리즈가 되는 거죠. 한 가지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 저항과 릴리즈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3단계는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걸 정말 연습을 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걸 내가 연습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좀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이 흉추를 회전시키는데 골반은 놔두고 이렇게 흉부만 회전시켜 보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만약에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계속해야죠.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네. 이나연 MC님은 골반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좀 잡아볼까요? 네. 네. 잡았을 때? 네, 잡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체의 안정성이 네. 부족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래 TPI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네. 몸의 가동성, 네.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돼요, 만약에. 그리고 이 골반 회전을 합니다. 이 고관절의 가동성 위에 또 흉추의 가동성 밑에 있는 골반을 회전을 하는데 이 골반이 상체에서부터 이렇게 또 분리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고 또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안 되는데 회원님 골반 회전하세요. 아, 상체는 놔두고요. 골반 회전 안 됩니다. 거의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의 저항을 만들기보다 백스윙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왜냐하면 백스윙 했을 때도 거의 분리가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다가 그냥 같이 오는 형태로 발만 먼저 디디고 땅 이렇게 아까 최혜지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딱 절제되게 왼발을 꼽아놓고 빵 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광배근이 건강하다. 내 팔을 잘 높이 이렇게 쭉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백스윙에서 팔 스트레칭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팔에서부터 신장 반사를 이런 스냅을 만드는데 근데 그것도 여기서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은 미리 풀리고 내 힘을 너무 많이 쓸 거니까 왼발 중심 이동하면서 왼쪽 광배근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상한데? 굉장히 공이 편하게 나가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늘리기만 하고 놔버렸어요. 네. 늘린 건 저항이고 뭐죠? 저항 이후에 릴리즈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막 저항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얘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항이 풀린 거죠. 저항이 있고 릴리즈가 있습니다. 네, 구력이 5년 되신 용승환님의 사연입니다. 힘을 뺀 부드러운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공이 계속 왼쪽으로 가서 고민입니다. 클럽 헤드가 열려 맞는지 릴리즈를 못하는 건지 원인을 알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영상 보여주세요.
네, 네. 헤드가 열려 맞는지 밀리지를 못하는 건지. 공이 왼쪽으로 가는데 이분은 이제 왼손잡이니까 슬라이스인 거죠. 네. 이분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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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의 움직임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백스윙을 할 때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로 좀 드려야 되겠죠? 백스윙을 할 때 어떻게 되고 있냐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뭔가 가상의 선이 있다 그러면 그 선을 이제 머리가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백스윙을 할 때. 그런데 그 밑에 아래를 보면 이제 발이 그러면 체중이 이렇게 앞꿈치로 좀 많이 쏠릴 거예요. 백스윙을 했을 때. 그런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앞꿈치로 쏠렸던 걸 다시 되찾으면서 뒤로 가는데 왼발에 실리지 않고 오른발 앞꿈치에서 왼발로 오늘 레슨에서 많이 나왔었던 중심이동이 되지 않고 뒤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오른발 앞꿈치에서 뒤늦게 왼발 뒤꿈치로 가면서 오른발 앞꿈치로 다시 오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패턴이 보일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약간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발 앞꿈치로,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제 왼발인 거죠. 네. 그래서 아웃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런 종류의 슬라이스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할 때 오른발 뒤꿈치 쪽에 좀 더 체중이 갈 수 있게. 사실상 우리가 회전을 하면 압력은 오른발 뒤꿈치로 원래 가는 게 원래가 정상입니다. 네. 근데 내가 백스윙을 할 때 앞꿈치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지면에서 이동하는 그 힘의 패턴이 아웃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좀 더 스윙 궤도가 자연스레 인아웃이 될 수 있고 오른발 앞꿈치에서 뒤꿈치로 갈 수 가게 된다면 이렇게 궤도가 아웃인 궤도가 나오게 되기 쉬운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